있는데요. 그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의장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도 명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셋 중에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기자들은 보고 야, 이건 있어요? 사실 너무 치열해요. 사실은 원래 맨 처음에 당심이라는 게 네. 당심이라는 거는 우리 지도부의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어휘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네. 당원들의 마음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당원들이 선택한 여론은 추미애 당선인 쪽으로 많이 기운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네. 지금 언론사들에서 그렇고 다양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면은 네. 그냥 압도적 1위가 추미애 당선인이에요. 경향TV에서 했었죠. 네, 거기서도 했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그걸 모사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네. 여러 커뮤니티에서 하는데 여러 보는 족족 다 90% 추미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뭐 지지자 팬덤인지 정확하게 표본이 구별되진 않지만 그런 흐름인데 네. 갑자기 기류전환이 좀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라고 하면은 네. 최다선 의원들 중에 후보군이고 네. 그중에 많지 않잖아요. 6선이 된다는 게 쉽지가 네.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반기 후반기를 그 일당에서 나눠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네. 그 통념을 깬 도전들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일단은 정성호 의원이 포문을 열었어요. 네. 5선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네. 공표를 한 겁니다. 네.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네. 여기도 나왔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어제 네.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네. 자기가 왜 국회의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서술적인 설명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양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뭐냐? 아까 당심이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심이 지도부의 당심이 좀 약간 의문시되고 있다. 아. 추미애라는 그 네. 저변에 있는 당원들의 당심과 네. 지도부의 당심이 좀 괴계를 달리하는 것 같다. 음흠. 과연 지도부의 당심이 저류에 있는 우리 당원들의 당심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네. 그러니까 추미애 당선인도 지금 보면 갑자기 방송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예, 예. 원래는 모든 방송에 대해서 약간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가 네, 네. 갑자기 오니까 여기도 나오고 여기 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도 또 네, 라디오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 그 기류변화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원래 될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뭔가 지금 이상 징후를 읽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사실 때문에 국회의장을 그냥 뭐 이렇게 찬반 투표하거나 두 분 정도 나와서 당내에서 정리하거나 이런 건데 이번에는 경선하고 결선 투표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룰을 50% 바꿨죠. 넘어야 된다. 이 룰을 또 그 정청래 최고가 제안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룰도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네. 전례 없는 룰을 만들고 네. 그 전례 없는 후보가 5선 후보가 나오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역학들이 네. 지금 지도부의 마음이 뭔가 아. 좀 갈팡질팡해 보인다. 아, 지도부의 마음이 네. 좀 여론은 이미 사실 읽히는 네. 부분이 있는데 지도부의 네. 마음이 있고 지도부가 과연 여론을 견인할 수 있는가. 아하. 그리고 이건 또 이제 민주당의 미래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당 출입 기자긴 한데 야당 네. 사정도 좀 아시죠? 제가 야당 사정 잘 몰라가지고 선배 얘기를 잘 열심히 들었습니다. 여당에서는 아, 그렇구나. 국회의장 추미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당의 국회의장이 누가 돼야 되느냐? 네. 아, 그 저 너무 강 그 여당에서는 너무 강경한 사람이 되면 쉽지 않지 않냐? 왜냐면은 아. 지금도 입법 독재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여당에서는 야당을 견제하고 있는데 네. 추미애 장관이 오는 거는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바라지 않을 것이다. 아. 네. 네. 그렇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취재했을 때는 최악이다. 뭐 자기들이 상정하는 최악은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 정청래, 뭐 당대표 이재명, 뭐 이게 최악이다. 근데 정청래 의원도 왜 또 룰을 바꾼 거예요? 그 저도 좀 오늘 아침에 들어가지고 저도 좀 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예, 네. 취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맥락이 있는지 저도 오늘 좀 취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싱크탱크 민주원장 네.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 연구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상 3년 후를 대비하는 뭐 이런 그러니까 대선 체계에 예, 네.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지금 뭔가 착착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네. 원내대표 선거도 처음에는 여름에 경선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뭔가 소수의 후보로 수렴이 되는 분위기고 네. 국회의장도 뭔가 그 추미애가 당연히 될 것 같았는데 그 바뀌는 역학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다 이런 것들이 네. 뭔가 그 지도부의 그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민주당이 이끌어가는 결정이 되는 것 같고 그건 당연히 선거를 대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
사람들은 일부 이제 네.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사람들조차도 얘기하는 게 그 당대표 연임도 재고해야 된다는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그 당이 1인에게 이제 뭔가 복속되는 환경이 되면은 그게 좀 외부에 비칠 때 좀 이렇게 그 너무 이제 포장되는 부분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대권 과도라는 건 다양한 여론을 포섭하고 민심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뭔가 1인 정당화, 사당화되는 느낌을 주게 되면은 대선 과도에서도 지지율을 굉장히 수렴시키는 뭔가 네. 확산하지 못하고 이런 뭔가 이미지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부 인선에 있어가지고도 그런 부분들 과도한 건 피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부지만 조금씩 나오기는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아마 이재명 대표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미애 대표 아니 추미애 당선인이 오늘 그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영수회담 김건희 의제를 왜 빼나 뭐 이런 비판을 했네요. 왜 뺄까요? 그, 네. 그거에 대해서 용산에서는 그런 네.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아 설마 처음 보는 자리인데 거기다 면전하다 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하는 게 하자고 할까? 아.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로 예. 사실은 지금 지도부도 예. 처음 보는 자리인데 또 그런 얘기를 바로 할 수 있을까? 그건 예. 바로 속된 말로 좀 깽판 놓는 거 아니냐. 뭔가 대화할 네.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초면은 아닌데. 그러니까 처음 딱 앉자마자 김건희 네. 특검법 받으라.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니까 이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전체 의제를 네, 한 번에 잠식시키는 걸 수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일 수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해야 될 중요한 존재라는 거죠. 네. 아니 그 원래 사실 노무현 그 정부 때 보면은 제가 좀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특검 종합 선물 세트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 안 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그랬던 전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정성호 의원이 대리인은 아니지만 그 라디오라든가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네. 뭔가 김건희 특검법을 초면에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이제 어제 저희 프로그램 네. 출연해서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성호 의원이 초면에 저 뭐지 그 정도로 매정하지 아니 네, 네. 무슨 박절 아니 뭐 그렇게 뭐 하여간 그런 네. 표현을 썼어요. 예. 네, 박절하거나 매정하거나 그런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도 하여튼 성정이 네. 뭐 이렇게 그렇지 못하다. 네, 매정하지 그러니까 않아서 이렇게 처음부터 오늘 그럼 꺼내지 않는 거다. 그 당선인이 왜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 어제 장유선 나와서 정성호 의원이 그 얘기 하니까 네.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반대로 얘기하고 우리 당신은 그게 아니야. 네, 정성호 네, 의원 이렇게 네. 해준 거예요. 아, 네. 아, 이재명 대표는 네, 네. 모진 사람이 아니다. 네, 모진 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특검 언급하겠냐 안 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쪽은 모질지 않고 저쪽은 매정하지 못하고 박절하지 못한 분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그렇지만 근데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사실 국정운영에서 가장 문제적 인물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은 김건희 여사고 한 사람은 유튜버 이천공 씨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계속 등장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게 선제적으로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그런 얘기 이제 안 나오게 하겠다. 앞으로 3년간.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네, 지켜보도록,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예. 김은지 기자 빨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번 주 네. 연락 안 오면 그러면 네, 안 됩니다. 네, 네. 하여간 저희는 끝까지 연대해서 네, 함께 간다. 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전 되게 재밌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그 너무 말씀을 잘하셔가지고 네. 선배께서 네. 보면서 약간 감탄하면서 봤거든요. 처음에 저도 못했어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니다. 이렇게 훌륭한 기자들이 많이 네.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함께 할 수 있어서 저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네. 뭐 구경 기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오늘 누구 나와요? 아 오늘요? 네. 오늘 매주 이제 수요일 출연자만 소개하는데 고정 멤버라서 아. 더 소개드리긴 좀 그렇고 네. 아무튼 저는 박 기자님 처음 뵀는데 네. 아 일단은 외모에 감탄했어요. 아.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종에 역시 강한 기자다. 아. 오늘 또 우리 네. 취재 편의점 선물 하나 주고 왔다. 썸네일 선물 하나 줬다. 네. 네. 정말 너무, 대단한 기자다. 네, 너무 자주 모셔야겠다. 아 고맙습니다. 네,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하여간 저도 너무 재밌고 유쾌한 토크였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